네, 이어서 윤석열 후보 마크맨 안보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호남을 특정 정당이 장악했다. 그런데도 돌아온 게 있었냐며 민주당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열정 열차의 주말 행선지로 호남을 택했습니다. 조금 전 전주역에서 열정열차에 탑승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남원역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40여 분뒤 남원역에서 내린 뒤 시민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직접 안내 방송을 하고 호남의 정책을 가득 싣고 진심을 담아 열정열차 달립니다. 간이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이리 놀아, 놀자. 호남에 도착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발전이 있었냐고 반문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이 특정 정당에 의해서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장악이 되어 왔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 발전은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맡게 되면 정말 영원함 따로 없이 또 호남에서도 더 이상은 전북 홀대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도록. 586등 운동권이 주류 세력이 된 여권을 겨냥해 지역 인재 중용도 약속했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의 그 소수가 그 대가를 수십 년을 누려야 되는 것이 민주화가 아닙니다. 자, 민주화를 했으면 지금부터는 잘 살아야 됩니다. 적폐수사 발언과 관련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도 직격했습니다.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해서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 거 보니까 뭐가 많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여수에서 일정을 마무리한 윤 후보는 내일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접견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